와, 미나탕 넣었습니다. 나 오늘 뭐 했다. 저 밥통 제 겁니다. 뭐? 통 제 겁니다. 야, 미안해. 한 그릇만 빼라. 나 다음에 더 먹을 거니까. 자,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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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우유 많이 넣었어. 먹겠습니다. 아, 아까 김치탕 같은 맛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와. 와, 형, 진짜. 너무 시원하다. 비빔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와, 이거. 그리고 이 민물 새우가 많이 들어가서. 시원해. 민물 새우 들어가면 단맛하고 시원한 맛. 이 미더탕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진짜 이게 다 이런 맛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딴 데 가서 못 먹을 것 같아. 맞지? 이거 살을 약간 국물에 샥샥 끼워서? 뭐야, 살 진짜 크다. 와, 엄청 쫄깃쫄깃하다. 와, 진짜 맛있다. 야, 여름에 먹으면 진짜 보양식이야. 국물 좋다. 아, 이게 살, 이게 살코기 막 살코기. 살 야들야들 해요. 아, 나는 뭐 생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네. 저죠? 와. 아, 감사합니다. 치즈 처음 먹어. 잘 먹네. 과장님, 밥 하나만 더 드세요. 어, 진짜 맛있어. 완전 내 스타일. 국물 좋다. 아, 사장님 밥 두 개 더 주세요. 세 개 주세요. 진세가 말한 대로 밥이 여기서 제일 맛없는데 반찬이 다 커버를 해버리니까 이 반찬에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위에 카메라 꺼져가지고 조금만 다시 드세요. 드시면서. 와, 잘 찾았다 진짜. 진짜로 찾았다. 카메라 세팅 때문에 멈추고 있는데 계속 먹고 있는 대로. 아까 자기 오빠가 미래에 관심 없다고 했거든요. 아, 여기 들어있는 형 민물 새우가 맛있어요. 씹히는 식감하고. 찜 나왔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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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야? 뭐야? 오. 오. 간재미찜. 간재미찜 만드는 법도 좀 설명해 주세요. 간재미는 생물로 저희들이 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손질해 놨다가 그냥 바로바로 그날그날 생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나리를 올려서 한 5분 정도 찌고 양념을 올린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드시는 거예요. 뼈까지 다 씹어서? 네. 뼈는 가운데 뼈만 버리시면 돼요. 아. 사장님 혹시 아드님 없으세요? 결혼하려고? 만나보려고? 혹시 딸은? 아, 그건 우리 뭐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돈이야? 가족이지. 아, 진짜 미쳤다.
근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손은 가네요. 근데 손은 간대. 보살의 손이 가네. 양념에 가네.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일단 여긴 양념이 기본적으로 다 미쳤네, 미쳤어. 이거 뼈다고 먹어도 돼요? 아, 이거는 먹던 거. 너 먹어. 아무도 안 말려. 아, 세상 불쌍해, 진짜. 얘는 왜 우리 희범을 만났어? 또도 못 치르네, 진짜. 와, 저 돌봐. 와.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오픈 주방. 그렇죠. 준비하겠습니다. 와, 나왔다. 잠시만요. 와. 감사합니다. 국물도 진해요. 와. 불맛도 진하고 국물도 진하고. 와, 이게 생면? 생면이에요. 면이. 아, 생면. 면이 알단테, 알단테. 뽀글뽀글 파마한 머리 같다. 아, 면이 진짜 좀 얇네, 다른 중식당보다. 오. 오. 와, 불맛도 딱 적당히 나오고 진짜 면에 흡수가 잘 되네, 이게. 아. 국물이. 와, 면이 너무 맛있다. 면이 진짜 쫄깃쫄깃하다. 아, 여러분, 그 짬뽕에 생면은 좀 많이 먹어보지 못했죠? 와, 생면 쓰면 중국집이 많이 없는데. 확실히 생면이라서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고기도 많이 넣었어요. 아, 고기랑 같이 넣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아, 고기랑 같이. 고기랑 같이 해줘. 아, 고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 고기랑 면이랑 먹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다. 고기랑 같이 해줘. 면하고 고기가 싸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아, 고기도 많이 넣어주셨어. 그 조합이 너무 좋아. 고민이 되네. 하나를 더 시켜야 되나? 아, 짬뽕 하나 더 갈지? 그냥 짬뽕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와. 다 날려. 야, 너는 빵꾸가 났냐? 자꾸 왜 먹냐? 이렇게 먹어야겠다. 양손으로. 어우. 와. 아. 진짜 면이요. 이 짜장하고 완전 어우러져요, 진짜. 와, 근데 면이 진짜 맛있다.
기가 막힌다. 와. 와, 고기 좀. 고기가 엄청 많아. 소스만 퍼먹어도 안 짜요. 와, 형, 근데 그 짜장 보니까 또 한 숟갈 먹고 싶네요. 아니, 나 알고 있었어. 아, 나는 형, 시청자를 위해서 맛은 봐요. 그럼. 밥을 먹었을 때 어떤 맛인가? 그것 때문에 먹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지. 한 숟갈 가져가겠습니다, 형님. 어, 가져가. 이건 무조건 밥을 말아야 돼. 씹을 게 없어. 죽이야, 죽, 진짜. 짜장밥 너무 맛있네. 한입만. 우린 뭐, 다 같이 나눠 먹어. 야, 눈빛만 봐도 이제. 알지. 이제가 이쪽을 계속 보고 있었어. 형 진짜 고기파다. 아, 난 진짜 잘했어 지금. 얘, 얘는 고기파가 아니라 그냥 배고파요, 배고파. 이게 작살삼겹살이에요? 네, 여기 작살삼겹살인데. 왜 작살이에요? 제가 요거를 앞뒤로 300번씩 칼집을 내가지고 근육 조직을 다 자른 다음에 부드럽게 해가 코너한테 제공돼가지고 고기를 작살냈다 해서 작살삼겹이에요. 칼집을 내서 고기가 좀 부드럽나요? 어, 훨씬 부드럽죠. 지금 처음 상태인데 오겹살인데 이 오겹살을 껍데기를 한번 잘라요 제가. 껍데기를 잘라요? 어, 껍데기 잘라요? 아, 그래 콩가루 주는구나. 어, 전 당연히 이걸 같이 먹는 줄 알았는데 따로 이렇게. 어, 예, 예. 간혹 가다 보면은 돼지고기에서 살짝씩 돼지 냄새가 날 때가 있고 혹시 김치나 야채 같은 거 구워드리는 거 네, 야채 좀 구울게요. 네.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요, 밑에다 요 기름에. 올리고. 네, 기름에. 또 뭐 올려야 돼요, 사장님? 김치. 김치. 콩나물? 김치. 김치 이거? 감사합니다. 네. 오. 아우, 푸짐해 보인다. 와. 한상차리, 나 한상차리. 와, 이거 뭐. 막 찼네. 초점은 저희는 손님들한테 소금만 살짝 찍어서 드시라고. 아, 그렇지, 소금이죠. 소금에 살짝 찍어서. 네. 초점 소금 가시죠. 잘 먹겠습니다. 와. 그냥 작살을 냈네, 작살을 냈네. 씹을 게 없네, 와. 와, 이 훈연향, 그 뭐냐, 집불향? 집불향이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아오. 와. 조합이 다 너무 좋아. 어, 이거 나 지금 몇 장 찍힌 것 같은데. 오! 또 굴젓이야? 그냥 굴젓이래. 또 굴젓이야? 아. 와. 김도 맛있는데? 김 맛있다. 굴젓이래. 아, 뭐였다, 이거? 굴젓이래. 아, 미쳐버렸다. 나 굴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와. 굴 맛있다니까요. 황제살도 바로 올려드릴까요? 네. 네. 바로 올려드릴까요? 황제는 이베르코 돼지 중에서 앞다리 위에 보면은 부채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이름은 부채살인데 이게 황제한테 바치고 싶은 맛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황제살이거든요. 아, 생긴 거 소고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소고기 같아. 약간. 아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비주얼이 소고기야. 아 이건 식감도 소고기야.
사장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이거 소고기인데. 제비추리 같은 느낌. 황제살의 특징이 약간 식감이 있는 반면에 고기 육향이 진해요. 그래갖고 고기 맛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오히려 황제가 그리고 씹는 맛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질긴 게 아니라 딱 적당히. 아니 이 훈연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약간 찜질방울 같잖아요, 찜질방. 향이 좋다. 이게 훈연이 잘 됐는지. 예. 형, 치즈도 맛있다. 치즈 한번 찍어 먹어봐요. 치즈 느낌 있죠? 근데 치즈 때문에 이 훈연향 안 날 것 같은데 훈연향이 다 나. 모든 반찬이 고기랑 다 잘 어울려요. 시즌 김치도 너무 맛있어. 뭐죠? 자, 요 이제 악어살입니다. 악어살. 악어살은 왜 악어살? 악어 닮아서? 지금 악어 닮았잖아. 악어 꼬리잖아 지금. 얼굴. 맞습니다. 악어를 꼬리라고 했다 악어살이고 얼굴. 또 식감이 약간 악어 고기 식감이랑 비슷하다 해서 또 악어살이거든요. 이상 다 이거. 악어살만 네. 악어살을도 처음에 소금으로만 가세요? 네. 첫째 무조건 소금. 악어살. 악어살. 오. 또 식감이 있어. 네. 크게 육향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맛있는데? 맛있어. 얘들 숙성을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합니다. 외대이징으로. 그 등심추리라 해서 솔직히 즐길 줄 알았고 약간, 좀 시큼해지겠다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이기만 해도 즐겨 보였어. 씹는 맛이 좀 있어 보이는데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전혀 예상 밖에 좀 멀어서 아 예 내가 미리미리 갖다 줄게 치즈 처음 먹어봐 아 치즈 부 싸서 먹어봐 오빠랑 나랑 연결해 치즈 듬뿍 싸서? 어, 치즈 듬뿍 완전 듬뿍 싸서 먹어봐 잘라줘 좋네 다시 한번 잘라드릴까요? 형, 치즈 3개 주세요, 3개 치즈 이거 진짜 와 와 1인 1치즈 해야 돼 눈 떠졌어 지금 다른 거 찍을 필요가 없어 와 저처럼 기름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작살 삼겹살 추천이고 좀 담백한데 육즙 즐기고 싶으면 이거 악어 근데 왜 갸우뚱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많이 볶아드시는 분이 없어서 밥 세 개죠? 두 개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지금 많은데 계란 까봐 미리 와 맛있겠다 고순내가 벌써 나요 고순내 와 아니 치즈가 치즈 추가가 지금 치즈 값이 일단 고기값 같이 나왔어. 굴려? 굴려? 아, 굴려. 김장 아직 안 짜가구나. 같이 넣은 병고 안 와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못 나갈 것 같아. 못 나간다. 여기 먹고 자고 다음날 또 먹고. 즐겨봐, 이 채널.